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초반, 중반까지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거기에 마지막 식경주 메인 승부까지 완장으로 갖다 상한가 갖다 꽂아 먹고 오늘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A급 승부 두 개, 메인 승부 두 개, 메인 승부 두개다 상한가 때려냈죠. A급 승부도 두개다준 상한가급은 같습니다. 오늘 다른 거뭐 잡단 적중 말고요. 뭐 1경주부터 4.8배짜리 완짱 찍어 먹고 스타트했죠. 3번 마 두손 판타스틱의 9번 컴플리트 럭키, 3번 9번 거기에 3쌍승 4번 11.5배까지. 자, 바로 다음 제주 A급 승부. 제가 어제 녹화를 하면서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두놈 땡땡 단통이다. 거기에 삼쌍승 노릴마필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대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뭐 대끼리는 1.7배 나왔지만요. 삼쌍승 8번, 1번, 3번 1.7배 붙여서 삼쌍승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자, 백판짜리 붙였죠. 3번 마 신화여관, 8번, 1번, 3번 삼복승도 16배, 삼쌍승은 28.5배, 딱두 방으로 갖다 때렸던 두놈 땡땡 단통승부였고요. 과천 그 다음에 이경주도 대끼리 말고 준배당이었죠. 6번 이천아치에 1번 원더풀 키티였습니다. 자, 6번, 1번 주력 한 방, 4.4배. 거기에 7번 매직 주드가 3쌍으로 또 붙으면서 완장의 3쌍, 11.6배까지. 자, 그 다음에가 우리 과천 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완장 꽂아 먹었습니다. 뭐 7번 마 데스크탑이 5월 대가리로 팔렸습니다만은, 거기에 12번 마 리얼 콩코드가 많이 팔렸죠. 대끼리로.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대가리 11번 마 바람과 함께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죠. 11번, 7번 조철이 메인 승부 A급 승부 주력 한 방만 때리면 그게 대끼리로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많이 보셨을 건데, 어쨌거나 복승식이 5.7배까지 떨어졌어요. 쌍승식은 9배가 나왔고, 거기 3번 마 메인 오브 킹 삼복승도 붙여먹었죠. 14배. 자, 메인 승부 상한깜방 때렸고,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또 제주 4경주 메인에서 999 배당을 때리면서 상한깜방 때렸습니다. 완전히 백판짜리였죠. 9번 마 달의 전사. 그런데 이번 경주는 2번 마 용천호우 대가리에 4번 성공스타, 1번 당대의 찬, 이런 마필들 팔릴 때 조철이 뭐 놓고 때렸습니까? 메인 승부. 자, 멋지게 때렸죠. 8번 마 청마 챔프 아나짜리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8번, 9번, 9번, 8번 쌍승식은 뭐 313배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복승식만 먹었죠. 79.5배. 한 80배 정도 나왔습니다. 메인 승부. 여러분들 조철한테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고맙다, 축하한다, 감사하다. 뭐, 조철을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들께 조철이 오히려 훨씬 더 감사를 드려야죠. 또한번 연타, 그 다음에 메인 상한가 때리고, 그 다음 또 A급 승부 또 때려냈죠. 10번 마 슈퍼버디에 13번 마 누비강자였습니다. 쌍승식은 48.8배,
복승식도 17.2배, 삼복승은 21.8배. 자, 오늘은 삼복승까지 이렇게 다 갖다 붙여 먹었습니다. 완장에 붙인 거는 삼쌍승. 기분 좋게. 거기에 또 하나 메인승부죠. 마지막 메인승부. 오늘 메인승부 상한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9번마 KL 원더풀을 놓고 아나짜리 한방 먹자. 자, 바로 5번마 초인강좌였습니다. 9번 5번 10.1배짜리 시원하게 상한가 오늘 스윙으로 갖다 때리면서 마지막 경주까지 알차게 잡아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뭐 소리도 많이 질렀고 먹기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초중반부터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재밌는 그런 하루가 됐었습니다. 물론 중후반부에 좀 1삼착, 1삼착 두 번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상쇄하고도 남을, 오늘 맛있는 적중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또 문자도 많이들 신청들 해주셨고, ARS도 많이 들어주셨고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10시 45분에 1경주인데 계속 그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그 성함을 안 찍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존에 여러 번 하시는 단골 분들은 다 바로바로 찾아갖고 입력을 하는데, 특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김철수, 이영희, 이런 이름은 많잖아요. 그건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금하고 꼭 입금자 성함을, 요 아래 조철에 콜센터 번호 있잖아요. 6529-0999. 문자, 신청 계좌번호하고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갖고 계좌번호는 없고 왜 전화번호만 적어놨냐고. 전화번호가 바로 계좌번호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거 어차피 내일 또 조촐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현금으로 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1월 14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11월 14일 일요일. 어제 토일 경마도 3, 4, 5, 8텐이었죠. 8경주하고 9경주만 다릅니다. 과천. 똑같이 오늘도 3, 4, 5 연장으로 또 때려 먹겠습니다. 어제도 때려 먹었죠. 자, 과천 3, 4, 5, 9텐. 3, 4, 5, 9텐. 자, 부산은 2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10경주. 4경주, 5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700 별정 A형. 자, 요 3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죠. 레이스 포인트에. 자, 1번마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네, 김정준 기수가 탔습니다. 유승환이가 타다가. 자, 32조. 아이고, 오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더니 목이 다 쉬었어요. 영상 보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1번 지금 여기에라는 마필이 유승환이가 데뷔전에서 타고 늦발을 하면서도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번에는 뭐 그렇게 늦발할 그럴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늦발을 해도 1700 경주거리 충분하다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요거 1번 마 지금 여기에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짭짤한 안아짜리가 또 걸려 있습니다. 조철의 오늘 마지막 10경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초인강자 찍어먹었죠. 초인강자 한 10배짜리. 뭐 메인승부 10배 한 방이면은 상한가 가는데 충분하죠. 예치권 20장. 자, 이번 3경주는 1번 지금 여기에를 놓고 인코스 이점에 선행출하에 나갈 수 있는 2번 마 세뇌왕제, 3번 마이 태양타고라는 마필은 최원준이만 아니면 벌써 대가리치고 승군했을 놈입니다. 근데 또 최원준이에요. 야, 이거 참 지형철인에도 대단하죠. 거기에 6번 마 한이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앞에 마필들 꾸역꾸역 되면. 자, 황순도 기수 오늘도 또한건 했죠. 황순도 기수 한 40배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6번 마 한이. 그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장철의 머니탑, 10번 마 사우스반. 두 마리도 다 취입 타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게 조금 그렇지만은 1번 지금 여기에를 빼고는 다들 엇비슷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습니다. 1번 마 지금 여기에를 대가리로 놓고 자, 짭짤한 안아짜리 하나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네, 요 지금 여기에 1번에 붙여서 10배짜리 완짱 시원하게 한방 먹을 테니까 첫 승부경주 스타트 멋지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4경주와 5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두개 4경주와 5경주. 자, 먼저 메인 승부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의 1700 별점 B형. 또한번 1700인데요. 자, 예치권 20장. 예치권 20장. 상한가 또한방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배당 좀좀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경마장 가시면 종합지 보셔갖고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배당이 이만큼 있다가 조철이 메인 승부 A급 승부 주력 한방 마방 날라가면 투두두두두둑 떨어져 갖고 그게 거의 대길이까지 갈 때가 많죠. 야, 그 배당 때문에 아주 대가리 쥐납니다. 빨리 이게 정상 경마가 돼서 정상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요. 우리 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2, 300명만 갖다 10만 원씩만 때려도 얼마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무튼 좀 빨리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과천 4경주 1번 마 TK 파이어가 지금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TK 파이어. 오늘 마지막 경주 초인 강자로 송재철이가 메인 승부 한 고라 때려줬는데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대 마필들이 덜덜하기 때문에 1번 마 티케파이어 등 떠밀려 대가리다. 등 떠밀려 대가리. 등 떠밀려 대가리가 뭔지 아시죠? 능력은 별볼일 없는데 다른 놈들도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 놈. 자, 1번 게이트까지 잡았겠다. 하지만 요거 1번 마 TK파이어를 이길 놈이 한 대여섯 마리가 보이는데 자, 그 중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습 선행 조지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3번 경부도령. 경부도령. 이거 경부대로 새끼입니다. 경부대로 새끼.
요거는 이여기가 타야 딱 맞는데, 박상호 기수, 23조에서 그래도 박상호 기수 요거 많이 태우는데, 자, 기습 선행 버티기고요. 발주만 좀잘 나오면 요거 발바트라는 마필이 분명히 취입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기술 알겠죠? 윤태혁이도. 몸무게가 무거워서 마필을 잘못 얻었다는데, 윤태혁이도 말을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특히 바닥 취입마 같은 거는 윤태혁이, 지하주, 뭐 이런 기수들이 배당을 낸다 그랬죠, 제가. 다른 애들은 못 해요. 마필하고 이만큼 떨어지면 불안해갖고 막 갖다 밀어갖고 앞에다 붙이죠. 추임마는 그러면 그냥 뒤지는 겁니다. 추임마는 남들이 앞에 가든 말든 바닥에 누워 있어도 상관없는 게 추임마죠. 일찍 붙이면 걸음이 더안 나옵니다. 자, 이거 4번마 발바투. 윤태혁이가 타갖고 좀 쎄하다. 더블 해놓으시고. 자, 6번마 러피언 파크도 좀 팔리는데 꾸역꾸역 좀 올라왔어요. 경부도로도 딸 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참은 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정도 전력만 갖고도 요번 경주는 한번 명함을 내밀어 볼수 있겠다. 자, 7번마 원더풀 K. 액면상은 뭐안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승군전입니다. 육군에서 오랜만에 이제 8번 뛰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7번 원더풀 K도 뭐 배팅권. 자, 8번 이스트라이크하고 9번 마칼로 파워. 자, 외곽에 무빙성 취입할 수 있는 마필들 두 마리. 8번 이스트라이크, 9번 마칼로 파워. 자, 요 정도까지만 입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요 안에 조철이 노릴 아나짜리, 메인 승부 아나짜리.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이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티켓파이어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상한 깜빵 또 시원하게 지져내야죠. 딱 걸린 한 놈. 그놈 놓고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과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바로 연타로 과천 5경주입니다. 과천 5경주. 국산 5건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5경주. 자,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데요. 4경주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그렇게 세게 팔리는 대가리는 없지만은, 아까는 1번 TK파이어가 대가리 팔리지만, 이번 경주는 아마 송재철이의 이거 3번마 골드 스파이크. 직전 경주 승군전에도 끈끈하게 잘 뛰었죠. 이제 5군에서 걸음도 한번 재봤고, 기록도 양호하고. 자, 하지만 3번마 골드 스파이크보다, 기록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골드 스파이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도요, 4경주하고 마찬가지로 달러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자, 4경주, 5경주 두 놈이 다 달러박스 승부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일단 안쪽에 세 마리, 1번 미르캡틴, 2번 멋진가이, 3번 골드 스파이크. 자, 1번, 2번은 꾹 참고 타면 되겠죠. 꾹 참고. 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놈, 인코스 이점에. 자, 3번마 골드 스파이크, 뭐, 대가리 팔리는 놈이고요.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놈, 5번마 논스톱 기상입니다. 자, 지하주하고는 별로 잘안 어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하주 기수는,
좀 추위평 마피를 타야 되는데, 5번만 논스톱기장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역시나 7번만 플라잉 풀문하고 5번 논스톱 기상하고 두 마리가 선행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만 라운더 타이거 각질이 자유로운 놈입니다. 뭐 선행도 갔다가 선입도 갔다가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갔는데 외곽에서 천지폭풍이 넘어갔나요? 뭐가 넘어가니까 직선에서 그냥 폭삭하고 퍼지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인기 대가리급 가는 것 같고. 9번마 올드 스페셜, 10번마 아이스 스타까지. 외곽 선입 전개 좀 빨리 붙여가지고 버티기 시도할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3번마 골드 스파이크. 자, 요놈은 뭐 꺾지는 못하지만은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로는 적절치 않다. 좀더 숨어있는 한 놈, 또 조철에 딸라박 산 놈, 야몽야몽한 놈, 야문 놈 하나 또 조철에 싹 꼬부쳐 놨으니까 오른쪽 윗주머니에 있습니다. 내일 일요 경마장에서 싹 열어보고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싹 분양을 할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구경주와 10경주 두개 경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자, 오랜만에 9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제주 경마 1경주하고 제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써놨죠. 한 너덟 마리가 팔리는데 제가 볼때 이거 또 단통입니다. 이거 또 단통인데요. 사전 인기도가 아마 5번만 레이디 켈리를 놓고 한 대여섯 구멍이 또 빵꾸가 날 겁니다. 5번 레이디 켈리는 대가리 인정해야죠. 대가리 인정하는데 한 대여섯 마리가 껍질껍질 됩니다. 국산 3군 1200 단거리에 나온 편성들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한칼 있는 놈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먼저 1번마 원더풀 딕시와 3번마 탁트인. 자, 두 마리가 꿀럭꿀럭 대고 선취입 전개 붙여보려고 칼을 갈아놨고요. 자, 외곽에 6789. 자, 기본 능력 있는 6번마 에이스 솔롱고. 거기 한때 잘 나갔던 7번마 최강팀.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데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요. 자, 이 8번마 럭키 봉성 선행선입이 좋은 마필인데 기복이 좀 심한 게 단점입니다. 뭐 말머리 괜찮게 해주는 임기현이가 탔고요. 이 9번마 글로벌 썬더는 기승기승은 또 마음에 안 드는데 마필은 또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야, 1번, 3번, 6789. 1, 3, 6789. 자, 결론적으로, 지우는 마보는 두 마리밖에 없죠. 2번 제주역선하고 4번마 호쾌행진곡. 요거 두 마리를 제외한 5번마 레이디 켈리를 놓고, 사정없이 단통으로 갔다 한방 때리겠습니다. 마판 넘버원 조철이 말씀드리는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단통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번 구경주에 조철과 한번 담궈 보자고요. 뭐 많이 담글 필요는 없지만 한 두세 장 서너 장만 담궈도, 자, 두놈 땡땡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 돈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자, 구경주 A급 승부, 오리지널 단통, 시원하게 단통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식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7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50까지 대가리가 있고, 요거는 후착 찍어먹기입니다. 2번 마 마이티 후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선입전개로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2번 마 마이티 후죠. 멀로 기수 같았으면 긴가민가 했을 텐데 다비드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부담 중량 1kg쯤 올라갔고요. 뭐 상관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놈이 이 10번 마 정문 에이스가 아마 대길이로 갈것 같습니다. 10번 마 정문 에이스. 직전에도 대길이 팔렸죠. 마이티 후가 인기 1위고 정문 에이스가 인기 2위였어요. 근데 두 새끼가 다 부러졌죠. 그래갖고 396배짜리가 뻥 터져버렸습니다. 자, 2번, 10번. 직전에 두놈다 빠지면서 999가 터졌는데, 두번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2번 마, 마이티 후. 자, 하지만 요거 10번 마, 최범현이의 정문 에이스가, 꼭 한타가 늦게 올라옵니다. 추임력은 분명히 좋은 마필인데, 초반에 얘가 약간 좀 게을러요. 그래서 2번, 10번, 2번, 10번. 자, 요거는 뒤로 돌려서 본전이나 받아먹고, 나머지 마필 중에 직전 경주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안 가고 했던 놈한 놈이 눈깔이 뻐덕뻐덕하게 뜨고 숨어 있습니다.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갖고 있는데요. 자, 요번 식경주, 오늘 토요일 경마 마지막 식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때리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2번만 마이티 후를 놓고, 요게 몇 배까지 나올까요? 뭐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 추격은 들어갑니다. 5배에서 20배 사이라 그랬죠. 조철이 제일 승부 보는 마필은. 자, 2번만 마이티 후 놓고, 아무튼 상한가방 지지러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를 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식경주까지, 과천 경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6경주, 7경주. 목이 아프니까 좀 떠들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자, 부산 경마, 2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먼저 부산 2경주. 자, 달라박 승부 경주입니다. 딱 5마리 싸움인데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5마리만 조철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마 광대 승천이죠. 1번 마 광대 승천. 계속 발주대 꾸벅하든지 선행 경합을 많이 하든지 외곽으로 밀려돌든지 전개가 제대로 풀렸던 일이 한 번도 없는 게이또 광대 승천입니다. 10번 뛰는 동안 3착만 2번. 결코 센 말은 아닌데, 자, 이거 혜선이가 지금 붙들고 사는 마필인데요. 1번 마 광대승천. 자, 3번 마 대엄합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받았는데 상대가 셌죠. 넘어가는 바람에
직선 경주에 넘어가는 바람에 아쉽게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임견이가 쥐어짰던 그런 마필인데 상대 제대로 만났고 3번 게이트고 뭐 1번 막 광대 승천이 선행 경합을 싸울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3번 마 대호마 그다음에 8번 마 한센 이천도 선행력이 있죠. 추임력도 있고요. 3번이나 8번 둘 중에 한 놈이 선행을 나갈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조금 유리한 거는 신영철이가 기승을 한 3번 마 대호마가 선행 출하하기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 8번 마 한센 이천은 어느 정도 흙을 안 맞고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10번 마 돼지초이스가 직전 경주 아름다운 대상 경주에 상대가 좀 셌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갔던 경주 마필들, 영광의 레이스, 화랑베스트, 돼지초이스, 몽땅, 정문드래곤 다 들어왔어요, 다. 야, 그러고 보니까 자, 아무튼 10번 마 돼지초이스가 직전에 꾸역꾸역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3착으로 들이댔는데요. 자, 이번에 사이즈상 빼면 후회할 것 같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11번 마 자이언트 칸입니다. 초반은 좀 느리지만, 취입으로 올라오는 탄력이 일품이다. 특히나 유현명이가 직전 경주에는 진로가 막히면서, 경주가 이렇게 진로가 한 번, 두번 막히다 보니까 의욕을 잃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1번, 3번, 8번, 10번, 11번. 12마리 출 중에 딱 5마리입니다. 1, 3, 8, 10, 11. 요거 5마리 갖고 뺄거 빼고, 달러 박스 놓을 거 놓고, 시원하게 한방뗄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어제 토요 경마에서 달러 박스 3개를 때렸는데, 메인 승부. 오늘, 토요 경마 지나고 이제 일요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한가 퍼레이드도 한번 가봐야죠. 자, 오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후반부 6경주와 7경주 두개 남았는데요. 자, 드디어 또 오늘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죠.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또 열립니다. 3세 안말들이에요. 지난번에는 3세 안말 순말이었죠. 자, 이번에는 안말들만 뜁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마 라온 핑크가 직전에 우리 메인 승부로 7번 마 제다이 한 30여 배 되는 거 메인 승부 완장으로 갖다 씹어 먹었습니다. 똑같은 마필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 자, 그래도 기승 게이트도 좀 봐야 되고, 부담 중량은 상관이 없지만, 기승 기수가 바뀐 애들이 있나도 봐야 되고. 자, 3번 마 라온 핑크는 또 쇠복이 또 있었습니다. 경주 거리는 1800으로 늘었지만 3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갈 것으로 봅니다. 자, 만약에 요번 경주에 양동 작전으로 나와 가지고 야, 요거 3번 마 라온 핑크만 갖다 비벼 줘라. 우리께 때리고 올라오게 하고 동반 출주를 시킨 놈들이 눈에 별로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메인 승부는요, 코리안 오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요번까지는 조철이 볼 때는 통과다. 6경주, 오크스백, 3번 마. 라온 핑크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제가 숨어있는 7번 마 제다이를 찍어먹기 완틀로 갖다 꽂으면서, 우리
이 전국의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짜릿한 상한가들을 한번 때렸던 그런 경주, 새록새록 기록이 납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7번 마 제다이가 아니에요. 다른 놈을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3번 마 라온핑크 대가리에 조철이 노리는 대상 경주 코리안 오크스배 대가리 상금 2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마판 넘버원 조철의 대상 경주 적중률. 지난주는 조금 찌부둥했는데요, 대상 경주. 이번 경주에 또 조철 스타일로 대상 경주하면 조철 아닙니까? 요거는 꼭또 상한 깜방 때려낼 자신이 있으니까요.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오크스베 1800 그레이드 2에요. 2억 4천짜리. 자, 무조건 갖다 또 씹어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자, 요거 위에 거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대상 경주는 누구? 마판 스타일. 마판 스타일이 아니죠.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 시원하게 한방 해결할 테니까. 부산 6경주 오크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오픈이고요. 이번 경주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경주입니다, 요거. 인기 1위가 아마 3번 마 So Much고가 팔릴까요? 아니면 1번 카피 데이시 팔릴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7번 에코손, 8번 금화사이키 비슷하게 팔릴 것 같아요. 10번 마 최강손살. 야, 근데 이게 이렇게 팔릴 경주가 아닙니다, 이게. 요번 경주 대가리가 분명히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혼전으로 갑니다, 혼전. 오늘 경주 중에 아마 요 경주 편성이 조철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꼭 제가 그 일본 남관동 난칸게이바 경마할 때 거기 그 뭐라 그러나 그 핸디캡 요원들이 딱 편성 짜놓은 것 같은 그렇게 편성을 짜놨습니다. 아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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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들끼리 잘 모아놨어요. 요런 경주에는 노리는 한 놈이 있으면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쉬어야 되고. 자, 조철의 눈에 또딱 걸렸습니다. 최근 보여준 게 조금 믿어 못 믿어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요번 7경주. 하지만 인기 대가리 이게 3번 마 지금 소머치고가 가는데 저는 대가리 팔리는 요하니스 도저히 못 믿겠다. 55kg 이게 요하니스 나올 때 팔리면서 다 꼬꾸라졌던 겁니다. 다른 기수가 나왔으면 한번 노려보려고 그랬어요. 얘는 인코스가 좋은 게 없습니다. 추임마기 때문에. 자, 이래저래 이런저런 관계로 조철의 달러박스가 제대로 타임을 만났다. 11월 14일 일요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가 또 하나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각설하고. 일요 경마 부산 7경주 상한가 때려갖고 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하고 약속하고. 자, 위에 벤츠 한 대, 예측권 20장.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뭔 말이 필요합니까? 자신 있다는데. 칠경주 메인승부 멋지게 상한가방 또 때려낼 테니까 칠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4일 일요경마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네, 과천이 3, 4, 5, 9, 10 부산이 2경주, 6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5경주, 10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잘 준비해갖고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